11회 한국기독교 학술상 시상식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올해 수상자에는 미국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와 언더우드 대학교 설립자인 윤석준 총장이 선정됐습니다. 한국기독교 학술원 이사장인 이흥순 박사는 윤 총장은 미국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교육 선교를 통한 복음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천거사를 전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비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,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